와우, 아톤 글로벤 하이리모젠 건방지게 앉아 있죠. 왜냐? 건방질만 하니까요. 지하순정 하이리모젠보다 나름 부족한 것이 없는, 튜닝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신피디님, 이제 가을이야, 가을. 여름은 다 끝난 것 같아. 이렇게 날씨가 선선한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추석도 얼마 안 남았죠, 신피디님. 자, 여름 휴가, 그리고 연휴도 다 끝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벤저문기업 아톤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에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몬즈보다 저렴한 차량, 그리고 튜닝이 되지 않은 차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외장 쪽에 뭐가 보이시죠? 사이드어닝. 네, 사이드어닝 일체형 F45S260 모델이고요. 사이즈가 260 모델이 이렇게 하이루프와 길이가 딱 맞습니다.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도 없는 하이루프 일체형 사이드어닝 스노우 화이트 펄 차량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닝이 일체형으로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번 지사 전체 모임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간단하게 치면은 그늘막 형성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어차피 움직이는 자동차에 이런 기능이 하나 있어서 나쁠 거 없죠, 심편이님? 네. 자, 그리고 하이루프 늘 자랑이죠. 예, 재질이 GFRP 재질이고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가 제대로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열 효과 확실하다고 자주 설명드렸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사진 첨부하겠습니다. 비교 구매할 수 있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기능 그리고 가격적인 부분도 따져봐야 될 건데요. 자, 아트원에 전혀 튜닝이 되지 않은, 즉 선팅도 안 돼 있고 사이드 스텝도 안 돼 있고 말 그대로 순정 상태입니다.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출고 시에는 아래쪽에 사이드 스텝하고 바디킷이 장착되어 있습니다만, 아트원에서는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는 것도 특장차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나 사이드 스텝 필요 없어. 나 전후 반바 필요 없어. 돈 빼줘.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심평님. 자, 일렬 쪽 한번 오픈하겠습니다. 일렬 쪽은 이렇게 차가 반대로 세워져 있는데, 일렬 쪽 보시는 것처럼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는 이렇게 코톤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즉, 새들 브라운 컬러도 상당히 많이 출고가 되는데, 취향 존중,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오로지 본 칼라, 한 칼라만 나오죠. 아톤에서는 새들 브라운도 많이 선택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없는 거, 보조 모니터. 맞죠? 12.5인치 터치형 보조 모니터가 터치 딱 하면 후속 모니터와 연동되고, 장거리 갈 때는 최고입니다. 뭐 노래방 기계 하나만 꼽아놓으면 조적도 결코 지루할 틈이 없죠. 그리고 냉온 컵홀더는 현재 없는 상태, 즉 냉온 컵홀더는 아트원에서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달려 나오는 냉온 컵홀더 똑같은 부품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 그리고 아트원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매일매일 장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 차량은 리무진 시트가 안 된 그대로 순정 시트 그대로입니다. 코튼 베이지 컬러고, 역시 바닥도 현재 카펫, 즉 순정 매트가 나옵니다만, 사실 순정 매트 까시는 분들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그죠? 그래서 이 카펫에 자꾸 이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컬팅 자수 베이스로 바닥, 트렁크 쪽까지 같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상부에는 원하는 컬러 라인 매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1열 쪽 한번 비춰드렸고요. 2열 쪽도 한번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2열 쪽. 이 슬라이딩 도어가 있다는 것이 펠리세이드나 GV80은 틀린 거죠. 승차감, 하차감. 맞죠, 심표님? 네. 자, 2열 쪽에 제가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순정 상태 바닥 쪽에는 그대로 카펫이 남아있고, 아트원에서는 이렇게 굴곡진 부분을 평탄화를 해주고, 요트 바닥을 대부분 선택을 하시죠. 요트 바닥은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그레이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안 해도 이 상태로 타도 됩니다. 자,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또 연출을 하는데, 제 키가 173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성인이 앉아도 충분한 공간이 있다는 거. 물론 추후에 뭐 통합레일, 좌우 이동, 그리고 뒤로 밀리는 것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돈이 들어가죠. 자꾸 돈을 쓰면은 아깝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불황에. 그래서 아트원에서는 최소한 돈을 안 드리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순정 상태의 이 상태 시트 포지션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쪽에는 커튼, 말 그대로 망사형 커튼인데요. 이렇게 운전석 뒤쪽에 망사형 커튼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물론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렇게 담그면은 차단 효과 있죠. 자, 이 상태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트원에서 생산한 허니콤 블라인드 굳이 장착 안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차단 효과를 위해서는 물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도 주름식 커튼이 있죠. 네. 즉 하이리무진에 있는 커튼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 딱 장착하면 완벽 차단 된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3열로도 한번 앉아봐야 돼요. 왜냐? 역시 3열도 한 번도 안 앉아보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앉아봤습니다. 자, 무릎과 이렇게 등판이 대이지 않아요. 시트 포지션 뭐 굳이 뭐 좀 더 뒤로 뺀다 해서 시트 개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개조해서 편리함도 있지만 위험성 있으면 안 되죠. 자, 순정 상태가 나름 좋고 이 순정 상태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아트원에서는 적극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부 쪽도 한번 비춰줘야 되는데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상부 쪽. 자, 뭐가 좋을까요, 심표님? 자, 현재 본 차량은 아마도 풀 트리밍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순정 상태가 아니고 풀 트림, 크림 베이지로 이렇게 쌌습니다. 근데 요거는 염두에 두지 마시고 순정 상태도 같은 비슷한 컬러로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상부에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이게 샤모드로 지금 쌓여 있습니다만은 내피라고 그러죠. 천정. 하이루프 내피인데 하이루프 내피는 사실은 전체 금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형으로. 뭐 나무 판재가 들어간다든가 하면은 사실은 옳지 않죠. 전체가 금형으로 이루어졌고 이렇게 앰비언트 조명도 간접 조명으로 했죠. 센터 및 사이드 쪽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들을 할 수가 있고 자 아트원에서 늘 강조하는 자랑하는 게 있는데 심피디님 뭐죠? 에어컨이요. 그렇죠. 에어 덕트 구조 제가 모드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바람 세기 자 에어 덕트 구조라는 것이 사실은 델리스에도 송풍구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에어컨 바람이 사실은 골고루 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바람이 나오는지 고프로 화질로는 보여줄 수가 없죠, 심표님. 맞아요. 그래서 늘 자랑하는 거 있죠. 제 얘기 아닙니다. 와, 바람 세다. 역시 바람 세고, 역시 바람 세고. 아, 팔이 짧아. 됐어. 그만 늦춰. 이 정도로 충분해. 예, 네, 맞습니다. 네 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직풍 혹은 확산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맨의 장점이자 특징이죠. 자, 바람 소리를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도 사실은 잘 나와요. 줄여도. 예. 자, 그리고 자랑할 만한 게 또 하나 있죠, 심피디님.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맨의 기능적인 부분이 사실은 하이루프를 구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높은 공감감도 있지만 모니터죠, 모니터. 맞아요. 요즘은 미디어 시대, 유튜브, 넷플릭스 시대. 예, 모니터가 없다면 꽝. 하지만 모니터가 있어도 안드로이드가 탑재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또 있는데 지난번 설명한 것처럼 스마트 TV는 블루투스 그 음성 송출이 안 되죠. 하지만 아트원에 장착되는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는 블루투스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노래방 등 즉 차에 있는 전체 스피커로 음성이 나온다는 거 사실 중요하죠. 예, 그리고 무시동 상태에서 본 버튼만 딱 누르면은 3장 인산철 배터리 30A가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으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기본 차량 금액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30A 인산철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무시동 상태에서도 3장 2시간 3시간 동안은 보고 또는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가 있다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입니다. 자 이렇듯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도 물론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과 반드시 비교해봐야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외장 디자인, 그리고 외장의 하이루프 재질. 두 번째는 기능, 맞죠? 네. 예, 기능들도 꼼꼼히 따져봐야 되고, 세 번째는 뭐죠? Price. 발음 좋은가? 영어로 가격이죠. 아무래도 요즘 같은 불황에는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됩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죠? 또 하나요? 예. 뭐 있죠? 바로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들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루프 신동, 하이루프 제조동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약 주시면은 물론 하이루프 제작 전이죠 현재. 네 맞아요. 예, 하이루프 제작을 왜 안 해놓느냐. 첫 번째는 사이드 일체형 어닝을 선택을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해놓으면은 일이 두 번 일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붕만 이렇게 보존한 상태고요. 아, 손님이 계약 주시면은 사이드 일체형 어닝 할지 안 할지 가려서 하이루프 제작을 합니다. 하이루프는 뭐 하루에 2.5대씩은 충분히 가능하죠. 저 이용범 과장 듣고 있죠? 추석 전에 많이 출고해야 됩니다. 자, 우리 추석 전에 많이 출고해야 되는 전 직원분들 뭐 야근까지는 하라고 안 씁니다만은 기존에 나와 있는 18대는 무조건 출고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해도 되나? 유튜브에?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튜닝이 되지 않은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물론 그 옵션입니다. 완성차 옵션. 일체형 사이드 어닝은 뭐 튜닝 옵션이 아니고 완성차 옵션이라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요. 후속 쪽에서도 한번 비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해야죠, 심씨님? 네. 후속 가시죠. 자, 심씨님 괜찮아요, 오늘 선글라스? 네, 햇빛이 이쪽에서 오기 때문에 카메라는 나를 비추지만 저는 태양 쪽을 보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후속에서의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디자인 특징,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보조 제동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전혀 다른 거 사진도 첨부합니다만,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이렇게 원형되고 돌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브레이크 등 밟으면은 끝장납니다. 그리고 썬팅 전이고요. 왼쪽에는 카니발, 그리고 오른쪽에는 글로벤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외장 쪽에도 뭐 있죠? 바로 사이드 어닝. 일체형 사이드 어닝 어떠신가요? 물론 사이드 어닝 선택 여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이 어닝이 있고 없고 이 차이는 이 차이 능력이죠. 예, 어쨌든 아트온에서는 튜닝 옵션이 아닌 완성차 옵션으로 어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드리고요. 후속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몇 인승이라고 그랬죠? 9인승이죠. 가장 많이 판매되는 9인승에 또 가솔린. 그죠? 요즘에 디젤은 좀 인기가 없어요. 예. 네, 그리고 가솔린 차량도 출고도 마찬가지 만나고 싶어도, 이제는 카니발을 만나고 싶어도 뭐 대기 기간이 워낙 많다는 거. 아트온의 경쟁력은 뭐 물론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도 계속 확보를 해 놓고 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가격 대비, 순정 대비 가성비 충분히 있다는 거 자주 강조를 합니다. 자, 후속 쪽에 비춰 주시죠. 상부에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21.5인치 스마트 TV랑 비교하면은 서운합니다. 그리고 1열에 2명, 2열에 2명, 3열에 독립 시트 2명, 그리고 4열에는 싱킹 시트가 내재된 9인승 순정 시트 그대로 보고 있고, 바닥도 순정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요트 바닥 그동안에 뭐 유튜브에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순정을 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순정 그대로 타도 됩니다. 그냥 매트만 깔고 뭐라 하는 사람 없죠. 그리고 싱킹 시트는 물론 7명, 8명, 9명이 어쩌다 단거리 갈 때는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1년 동안 거의 그럴 일이 없다 하면은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아트온 글로벤 수납함 넣으면은, 예, 이렇게 고유가 시대 때 아주 가볍게 탈 수 있다는 것도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주제는 순서대로 할 것 같으면은 반대로 바꿔서 오겠습니다. 즉시 출고 가능한 차량이 아트원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이루프 올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예, 원 제작자 차량 그대로 확보를 하고 있고, 하이루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선택 여부에 따라서 계약 주시면은 파무 하루에 뭐 2.5대씩 하이루프 제작 가능하니까. 그리고 차량 등록 후 원하는 튜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하이리무진이 기아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자, 이렇게 훌륭한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일체형 사이드 어닝도 옵션으로 할 수 있는 특장차가 있다는 것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의 초입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한낮임에 불구하고 선선한 거 보니까 얼마 남지 않은 추석 연휴 좋은 계획 짜시고요. 패밀리카, 데일리카로는 카니발이 넘버원, 그중에 글로벤 하이리무진이 있다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